0.3초 동안에 여기서 딱 느껴진 것은 뭐죠? 예, rising, 떠오르고 있다. 뭐가? 더 불문이, 아,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From behind the mountain을 통해서 키워드는 뭐? mountain, 아, 산 뒤에서 붙어서. 그럼요. 그리고 rising과 mountain만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rising과 mountain을 연결해주는 뭐? 산 뒤로부터, 뒤로부터라고 하는 그 조토가 우리가 익히고자 하는 바로 용법입니다. 문법입니다. 이래서 from behind 또는 from behind 요놈이 전치사인 from과 behind 전치사 두 개가 겹쳐져 가지고 이중 전치사라고 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수고처럼 익혀라. 이해됐으면요. 위에 있는 이중 성격 전맹구 이중성격 전맹구 이중전치사 이중성격 전맹구 전명구라고 하는 아이가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보실까요? 이중성격 전맹구 이중성격 전맹구 한 더 이중성격 전맹구 이중성격 전맹구 한 더 익히세요. 이중 성격을 가진 전맹구예요. 이거 뭘 말하려고 그래요? 이중으로 된 전치사단 얘기예요. 아, 그거 설명할 수 있는 힘을 딱 생기려면 핵심이 뭐예요? 키워드가 이중 성격 전맹구다 이거예요. 문법적인 설명까지도 이렇게 간략하게 이미지화 시켜서 정리하는 게 아하라 비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산 뒤로부터가 뭘 꿈이에요? 떠오르다를 꿈이잖아요. 산 뒤로부터가 어디에 걸려요? 떠오르다에 걸려요. 떠오르다가 뭔데요? 동사 아니에요. 그럼 동사 꿈이 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 형부 동문, 우리 형부의 동문이 동문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많이 꾸며주고 있어요. 그건 부사잖아요, 부사. 그러니까 부사구지요. 그러면 이게 왜 장소나 지점이나 기준의 부사구라고 얘기하는가? 아니, 그 말 속에 다 있잖아요. 산, 뭐예요? 장소. 산 뒤 그 기준점으로부터. 방향, 변화의 부사구. 다 해당돼요. 산 뒤에서 붙어서 어느 어느 쪽으로 방향이 떠오르고 아 그러니까 방향 영어 좋아하고 문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괜히 거기다 붙이니까 아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은 방향의 부사구 무슨 뭐 장소의 부사구 지 맘대로 말 붙여가지고 괜히 어렵기만 하고 그런데요 그런 그건 저런 그건 보실래요? From behind the mountain. 푸른 옷이 푸른 A, B, 하인 중에서 B, 하인도 From behind the mountain. 옷이 푸른 B, 하인도 뒤에서 붙어서 나오더라 장면 연상하세요 그 문장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옳지 눈 한번 감고 옷이 푸른 B, 하인입니다 푸른 B, 하인도 어디로부터? 뒤로부터 나오더라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 어디 뒤로부터 그럴 때는 그냥 from behind 어디 어디 하면 된다니까요. 산 뒤에서부터 from behind the mountain 산 뒤에서부터 from behind the mountain 그럼요. From behind the mountain 하는 내용의 말을 여러분들이 푸른 옷을 입은 비하인드 뒤로부터 불쑥 나오는 장면 느끼면서 from behind 형태가 나오는 것 그렇죠 이거는 왜 부사구냐 산 뒤로부터 라고 하는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수고랍시고 from behind, from behind. 아니 내가 뭐 from behind the mountain을 애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마운틴이라고 하는 내용의 키워드 엄마 뱃속말이라고 그랬어요. 엄마 뱃속말로 마운틴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장수의 부사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산 뒤가 뭐예요? Behind the mountain이요. 산 뒤로 붙어가 뭐예요? 앞으로함이잖아요. 두 개 묶어보세요. 뭐예요? From behind예요. From behind가 이중전치사냐 복합전치사냐 단순전치사냐 그런 문제 안 나와요. 문제는 산 뒤로부터 뭐 아니면 뭐 교회 뒤로부터 누구누구 무슨 집 뒤로부터 아 그럼 from behind가 나오려면 그냥 말입니까? 말로 외우라고요. 그냥 푸른 색깔 옷을 입은 A, B 하인 중에서 B 하인도 푸른 B 하인도 뭐 어떻게 이거는 뭐 외울 거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서 그냥 다 나와요. 산 뒤로부터 From behind the mountain 산 뒤로부터 From behind the mountain From behind the mountain 이었습니다.